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가수분이십니다. 예. 조항규 씨.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조항규 씨입니다. 네, 수상에는 이주연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잘해 주시고, 저희 바저간내 친구입니다. 요즘에 왕가의 가족 식구들, 왕가의 식구들. 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네, KBS 인기 드라마죠. 왕가의 식구들에서 OST로 전 국민의 사랑을 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의 가수 왕상 조항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아울러서 200만 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선물 주세요. 예, 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조항규 씨 감사합니다. 내가 좀 틀어줘야 되겠다. 예, 이 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예, 예. 자, 수상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후배들도 많았네요. 선배님하고 함께 받은 상으로 알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제 부산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아, 조항규 씨.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에 수상에는 한국청년기업협회 회장님이시죠? 예. 네, 장지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자, 수상자는? 수상자는? 예. 현철씨입니다. 현철씨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현철씨가 지금 부산에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조항규씨가 대리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2013년도를 빛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왕상 현철. 네. 뭐 친하니까 서로 그 정도도 되겠죠. 예예. 예. 축하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왜 그거 저 정우혁 회장님 이분에게는 뭐 없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정우혁 회장님 그거 줄라고 주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근데 현철이 형은 안 왔잖아. 안 왔으니까 안 줘도 돼. 그거 차라리 나를 줘. 나를 줘. 자, 예, 됐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